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웃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빼앗아 차지하거나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사실 이러한 사리사욕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비인륜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한 경우에 폭력이나 전쟁으로까지 발전이 되기도 하지요. 혹여 우리가 만일 외나무다리에서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만 추구한다면 그 두 사람은 마침내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야 말게 될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람들은 나이에 집착을 해서 그것의 덧없음을 알지 못하고 명예, 재물, 식욕, 색욕, 수면욕 등의 다섯 가지 쾌락을 탐해서 자신의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하면서 또 서로 해치며 죽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살아간다고 말들 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극단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것은 같지만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의 그 여정은 각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리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봄의 따사로움과 같은 행복과 미소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기초이론의 두 번째 단계인 우리 불교의 반성과 각오에 대한 내용과 우리 불자의 목적과 실현 목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라자그리아성 대나무 숲속에 계실 때 일이었어요. 성 안에서 설법을 마치고 나오다가 마침 길에서 소떼를 몰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소들은 모두 살이 찌고 배가 불러서 이리저리 뛰고 떠받으면서 좋아했어요. 그것을 본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을 하시었어요.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 들고 목장애가 소를 먹이듯이 늙음과 죽음도 역시 사람의 목숨을 기르며 몰고 간다. 큰 성바지의 남자나 여자들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망하거나 죽지 않는 이 없었나니 그것은 천이요 백이요 하나가 아닐세. 한번 태어난 사람 밤이나 낮이나 제 목숨 스스로 깎으며 가나니 그 목숨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이 마치 잦아드는 옹닥물과 같네. 부처님께서는 이내 대나무 숲으로 돌아가 발을 씻고 물로 앉아 안하니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르였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까 길에서 개송을 하셨는데 그 뜻을 자세히 알 수가 없나이다.
논하오건대 설명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아, 너는 어떤 사람이 소태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그것은 바로 백정집의 소떼니라. 본래는 천 마리가 있었는데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좋은 풀과 물을 구해 먹여서 살찌게 한다. 날마다 살찐 놈을 가리어 죽였단다. 지금은 죽은 소가 반이 넘는데도 다른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좋아하고 있었느니라.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여겨 그 개송을 읊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나, 어디 그 소들 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란다. 죽음이 기약없이 곧바로 닥쳐오게 되어 있건만 그 이치를 까마득히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집착을 해서 쾌락을 탐하고 몸을 기르고 향락을 하면서 서로 치받고 있으니 과연 저 어리석은 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요. 본승 역시 지나온 삶에 대해 돌아보면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자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찾을 겨를도 없이 그냥 세월의 흐름에 떠밀려서 별다르게 해놓은 것 없이 그냥 나이만 먹은 것 같고 또 불자님들의 시주물만 훔쳐먹은 도둑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착잡함이 있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어느 한편에서만 바라보면 다른 한편은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마음을 비우고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답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고 또한 마음이 욕심에 잠기면 지혜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게 될 것이지요. 그럼 잠시 대략 2년여 가까이 불경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의 글과 마음 또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보살님의 생활불교인의 자리라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세상의 만물은 유형, 무형적인 것이 있고 유형적인 것은 다시 생물과 무생물로 다시 생물은 동물, 식물로 구분을 해서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인간은 뛰어난 재능을 부여받아 집단 생활을 하고 종족의식 속에 인과연이 깊어져서 인간을 움직이는 심성을 생성하고 정신세계를 확인함으로써 샤머니즘의 세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정신세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인 교주가 있어야 했고 또한 믿을 진리가 있어야 했고 그 진리를 실천할 신도가 있어야 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종교의 3대 요소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불보, 법보, 승보의 3보를 일컫는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서히 창조해 왔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불교의 문화와 인문들을 빼고 나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불교는 우리와 동양의 문화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과시를 했다. 불교를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할 여건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워 익혀서 실천하는 윤리이고 도덕이고 철학이자 종교로서 인과응보를 믿고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과연이 모두 한 마음에서 지어진 것을 알고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나쁜 일을 막고 선한 일을 증장하는 생활의 안위와
자완성의 실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고 적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극락도 있고 치욕도 있으니 한 생각 고쳐먹으면 보리의 길이 보리가 되고 오늘의 고행이 내일의 약속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다. 우리의 천성이 선한 업을 지고 태어났으니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찾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업을 찾기를 기대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세상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직자와 인간의 마음을 잘 다스려 올바른 중생구제를 선도하는 성직자와 모든 국민의 정견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직자의 삼직인들이 기둥이 되어야 할 텐데 편견의 방편으로 국민들을 이합집산시킨다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중생의 길잡이인 모든 성직자와 스님분들께 그리고 삼직인들에게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번뇌를 없애고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을 드린다. 예,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올바른 지도자와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닫고 또한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 종교이고 철학이고 윤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과와 인연의 깨달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되 교직자와 공직자 그리고 성직자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좋은 내용의 글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럼 다음은 김거사님의 불교의 올바른 인식에 대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진리를 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듯하다. 입시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한 어머니가 자식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자 부처님도 절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한탄을 한다. 부처님이나 스님이 아들 대신 공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시험을 봐준 것도 아닌데 원망이 적지 않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서 모두 합격이 된다면 학교는 무엇하러 다니겠는가? 절에 와서 기도만 할 것이지. 어머님이 열심히 드리는 정성에 감흥을 해서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고 원력이지. 급할 때만 절을 찾아서 절만 몇 번 한다고 정성을 다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모순이다. 평소에 꾸준한 기도와 정진으로 자식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식도 그 부모님의 정성에 감흥을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는 평소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불교계의 정법구현의 포교사 법사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시킨 과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역행하는 일은 조금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과 개송에서는 부귀와 공명, 모든 운명은 사람마다 그 전생이나 현생에 닦은 대로 받는 것이기에 누구라도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세세생생에 그 복이 한량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치대로 살아야 하되 또한 이치만 알고 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불법이 아니다. 부 가운데 있으면서도 탐욕이 없고 귀함 속에 있으면서도 천을 바라지 않되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불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사찰은 많은데 부처님은 적고, 승려는 많은데 스님은 적고, 불자 신도는 많은데 진정한 불자는 적으니 우리 불교의 앞으로의 일들이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예, 인정을 할 수도 또한 안 할 수도 없는 우리 불교 현실에 대한 말씀의 승례 이론으로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어요. 그러나 1600여 년의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온 부처님의 가르침의 뿌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현실의 불교와 문화가 바로 버티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여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큰 각오로 변화하고 노력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다음은 신보살님의 삼륜청정이라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항상 평범한 곳에 숨쉬고 있다. 평범한 말씀을 소홀히 대한다면 진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평범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 혼자서도 살 수 있었던 원시 불교 시대의 단순 사회와는 달리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대승 불교 시대의 다원화 사회는 그 사회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덕목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상공업 등의 발달로 시장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현대로 내려올수록 보다 치열한 인간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기에 더더욱 배품의 덕성과 참음의 덕성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진정한 보시란 과연 어떤 것이고, 보시를 하는 불교인의 마음가짐, 또한 보시의 종류, 보시의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베풀 명분만 있으면 아낌없이 주어라. 명분의 유무를 논하지 말고 하염없이 베풀어라. 이것은 성자들의 한결같은 교훈이다. 베푸는 그것이 세상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주도록 하자. 주는 방법은 무수하다. 제보시니 법보시니 무예시니 하면서 베품의 칼날을 구태여 따질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베품 자체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까지도 알고 보면 모두가 베품이다. 퇴근길 버스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밝은 미소로 웃음 지으며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길을 가는 경로인의 짐을 들어주는 것 등 우리의 주변에 보시의 소재는 대단히 많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방긋한 미소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에 보시는 시작이 될 것이고, 보시행을 하는 생활 자체가 행복한 삶의 의미이다.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따르는 행복감은 어느 누구나 체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 각자의 능력이나 여건, 근기에 따라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자. 예,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의 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 존경받고 사랑받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은 바로 보시에서 비롯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 시간과 장소, 환경과 여건, 있고 없음을 논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누는 그러한 생활을 습관화하자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은 김보살님의 불교와 행복이란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나만은 아닐 테지 하는 생각으로 내일의 행복만을 찾으며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우리 생활과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허둥대고 지냈던 것이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봉사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주변에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며 위로도 해주고 성금도 마련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며 살아왔다. 빈천가정, 고아원, 양로원, 소년원 등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져보기도 하면서 또한 보편적인 스님들의 법문에서는 부처님은 마음에 있다라고들 하셨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부처님 법이 시원스럽지가 않아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지내왔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불교대학을 알게 됐고 부처님 법을 보다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갈망해왔던 나는 불교대학에 등록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의 진리를 알기 시작을 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하여 그리고 수련회 시 바로 공양법 등 자비평등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궁금해왔던 사항들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다. 부처님 법을 알기 전 나의 모습과 부처님 법을 알고 난 뒤에 봉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나의 마음이 그들에게 올바로 사는 법과 행복을 찾는 법을 전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어변이 형성되지 않기를 기원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고통을 전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알려주고자 노력을 했다. 이제 권력도 재력도 명예의 모든 것도 지금의 나에게는 그리 크게 부러운 것이 없고 오직 불법을 배우고 전하는 값진 인생에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너무나도 보람되고 맑은 마음으로 부풀어 오른다. 아마도 이것은 온 세상을 극락으로 이끌어갈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예, 본래부터 봉사를 해오셨던 분인데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부터는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 등이 한층 더해서 더더욱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어려운 분들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좋은 내용의 글이라는 생각이어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이는 바로 극락이에요. 또한 마음이 괴롭고 번뇌가 있다면 이는 바로 지옥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천지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란 우주와 자연에 비긴다면 한낱 찰나에 불과한 것이어요. 단 한 번뿐의 기회이고 그나마 우리가 원만한 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창하고 왕성한 좋은 절정의 때라야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보내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과 십리길을 가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멀리 보고 싶다면 더더욱 높이 올라가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글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하면 지필의 노예가 되고 벼슬 자리에 있어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관의 토적이 되고 학문을 강론한다 해도 힘써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구두선이 되고 사업을 해도 덕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눈앞에 피는 한때의 꽃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행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발언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